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보거스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얘네 알싸한 거 좀 보세요. 난주. 사실 오늘 사진을 제가 그냥 손사진 예뻐가지고 난주를 넣었더니 오늘 난주 입고 되시는 줄 알고, 난주 다음 주인데 제가 의도치 않은 페이크를 했어요. 아, 이게 제가 그랬네. 이사 간지 모르고. 네, 요게 알이에요. 알 보여드릴까요? 잠시. 이제 제가 시간 맞춰서 라이브 한다고 했으니까 오늘은 또 라이브에 나름 이벤트도 있고. 이거 보세요. 알이에요, 알. 아니, 요만한, 콩만한, 진짜 이게 깨만한가? 깨만한 데서 금붕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알 싸도 물만 갈아요. 그냥 먹든가 말든가. 저거 다 치우려면 너무 힘들어서. 이 바닥에도 보세요. 보이세요? 아, 이 알자국. 이걸 치우다가 귀찮아서 물만 갈아줍니다. 50%. 50%. 어서 오세요. 잘 들리죠? 요 애들이 이제 촉차이 난주들이고. 귀엽죠? 홈페이지에 가격 올라가 있어요. 이제 가격 문의 하시기 좀 힘드시고 이러신 분들 많아서 이제 조금씩 올려놓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온 애들 보여드려야죠, 그죠?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오셨으니까 제가 오늘 이제 입고 된 애들 보여드릴게요. 얘네는 타이거 로즈를 지나서 예쁘죠? 밤에 우리 물놈은 밤이 참 예뻐. 여긴 벚꽃 로즈들. 짜란. 보이십니까? 요게 이제 새 농장이에요. 새로운 농장 애들이고 대부분 코가 있고 눈도 까만 먹눈입니다. 요 애들 센지는 11 전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도 있고 10도 있고 그래요. 요 애들은 이제 판다인데 흙질이 엄청 좋더라고요. 이제 판다를 분양받으시면은 삼색이나 판다를 분양받으시면 이게 까만 게 빠질 걸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진한 애들은 저도 처음 봐요. 작은데 진짜 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검역을 해가지고 보내드려야죠. 보이시나요? 오늘 라방요? 라방은 남길 건데 나중엔 지우려고요. 왜냐면 오늘 라방에는 조금 제가 삼색을 좋아해서 좀 무리를 했습니다. 많이 받았거든요. 왕창 들어와서 지금 보여드리는 요 라방에 있는 요 애들 있죠. 얘가 잉크블랙 새끼입니다. 베이비거든요. 잉크블랙 이제 가격을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 협력업체 중에 큰 애들이 들어갔어요. 근데 요 아이들은 성인 검지 손가락만한 애들도 있고 조금 큰 애들도 있어요. 지금 유리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대충 기럭지를 보시면 되겠죠. 작은 사이즈라 뭐 두자 광폭 45큐브도 괜찮아. 지금 뒤집히는 애들도 없고 유형 꼬리 드는 애들도 없거든요. 이제 들어간 지 한 30분 됐나? 아, 잉크블랙 가격 몰라요? 큰 애들은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얘네는 제가 오늘 어떤 놈이든 상관없이 요 애들은 12만원 나가요. 12만원 택배비는 오늘 거 캡처하면 제가 서비스로 그냥 처음 들어온 거고 이게 첫 거래 농장이기 때문에 케어는 당연히 해서 이제 다음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이고 택배로 가는 건 예쁘죠? 요 애들이 이제 보시면 저렴한 거예요. 왜냐면 체형이 우선 참새 체형 삼색이가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판다팜 애들도 제법 비싸잖아요, 그죠? 아, 똥강아지 사장님 오셨어. 예쁘죠? 그래서 얘네는 일괄 지금 오늘 요거 라방 캡처 하셔가지고 뭐 댓글을 주시거나 뭐 하시면 그쵸? 민키님 어서오세요. 그쵸? 얘네가 팬더 오란다지.
그래서 요 애들은 새농장이라 제가 검역을 다 해가지고 보내드릴 겁니다. 어떤 애는 이렇게 화방도 있어요. 화방도 있고 검역을 하면은 애들이 건강한데 지금도 건강하네. 그죠? 예쁘죠? 우리 똥강아지 사장이에요. 그죠? 내일 이제 라방 하실 때 제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먹는 이들이 참 예쁘네요. 진한 먹는 이들이라서. 그죠? 지금 뭐 다코 있고 먹는 이고 이래서 막 그놈이 그놈 같아. 동그라미 해주시면 이제 무늬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무늬 바뀌진 않겠지. 너무 진해가지고 애들 바뀌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부터 좀 잘 먹이시면은 상관없이 12. 퀄리티고 뭐고 뭐 크기고 몰라 12. 오늘 거 캡처해서 보내면 12. 순서대로 이제 안내해드릴 거고. 뭐 어느 놈을 데려가도 예쁠 것 같아. 얘는 이제 삼색이처럼 무늬가 있는 거고, 저놈은 또 등에만 이렇게 흑질이 들어가 있고, 이놈은 몸통에 다 흑질이 있고 되게 귀엽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6콕이 예쁜 걸 치잖아요. 근데 얘네 6콕 다 올라와요. 나중에 잉크블랙 큰 애들을 쳐봐요. 엄청 예쁩니다. 이렇게 체형이 좋고 핀 좋은 애들은 진짜 키울 맛이 나지. 조금 살찌워가지고 얘네가 한 그래도 뭐야 비행기 타려면 좀 굶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가 좀 뱃살이 빠졌어. 예쁘죠? 지금 최대한 넓게 넓게 보여드릴게요. 그쵸?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쵸? 그래도 이쁜 애들 많이 골랐어요. 필제 사장님이 한번 골라주고 또 물놈이 고르고. 어때? 예쁘죠? 이렇게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 오늘 라방을 중간에 끊으면 안 돼. 그죠? 이렇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갈게요. 이제 중간에 끊으면 안 되라고 한 이유, 짠! 얘는 또 머리가 틀리지. 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체형이고 뭐고 머리 귀여운 건 다 좋아. 얼굴 귀여운 건 다 좋아해. 이 솜사탕들, 얘네도 가격 얘기해 드릴까요? 오늘 제가 원래 얘네들이 이 크기가 지금 11, 12예요 얘들도. 그리고 원래는 이제 반 잘라가지고 얘네가 A그룹, B그룹으로 들어온 거야. 잘 봐요. 난 몰라. 잘 보여줬어. A그룹, B그룹으로 들어온 건데 그냥 가격을 측정하기 싫더라고. 그래서 한 봉다리에 지금 다 넣고 4자에 때려놓고 얘네는 95,000원 택배비 거기 포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95,000원. 몰라, 동그라미 쳐서 해봐요. 전 모르겠어요. 얘네들 너무 많아, 씨. 그래갖고 그냥 4자에 때려놓고 지금 나 열심히 보여드리고 있어요. 몰라. 얘도 귀엽나? 얘네 정면이 진짜 귀엽던데. 빵실빵실한 게 솜사탕 같이. 그쵸? 한 3, 4일 굶고 비행기 탄 거 생각했을 때 조금 집에 가서 살이 더 찌고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귀엽죠? 요 애들은 조금 머리가 약하지만 또 눈이 까맣고 컬러가 있어가지고 예쁜 걸 고르면 되지 뭐. 손 빨리 드는 사람이 뭐 마음에 드시는 거 하시겠죠. 얘가 진짜 귀엽네. 이거 심술보다 심술보. 얼굴 땡땡. 완전 귀엽죠. 완전 흰색이네. 머리에 까만 점 들었어. 요 애들도 검역해가지고 갈 거예요. 그러게 왜 다 뭉쳐 있는 거야. 주인님한테 얼굴을 어필하렴. 자, 얘도 귀엽네. 얘도 저기 어디 갔어? 야야야야, 저기 배트맨도 있고. 이거는 저기 태국의 필제 사장님이 지금 열심히 셀렉을 한 마리 한 마리 해주시기 때문에 진짜 막 부러지고 구부러지고가 별로 없습니다. 그죠? 농장에서는 그런 애들도 많이 나오는데 등피는 얘는 진짜 길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살짝 휜 거예요 물살에. 지금 엄청 좋아요 애들. 유형 봐요. 유형 뒤집히는 애들도 없어. 얜 진짜 조그만, 제일 조그만데 막내인데 쟤도 동그란데 잘 다녀요. 그쵸? 제가 지금 뭉쳐 있어가지고 열심히 보여준다고 보여주는데 지금 이렇다. 얘네들은 한번 위에서 보면 또 애들이 빵이 보이잖아요. 어때요? 좋죠? 위에서 보면 또 빵이 있어. 애들이 여기 물살 없는데 몰려 있으니까 제가 한 마리 한 마리 보여드리기 되게 힘들더라고. 손 쓰면 안 돼.
요해 같은 경우는 핀이 등핀이 길어요. 홍베이. 근데 얘네들이 삼색이 라인이라 까만 게 또 올라온단 말이지. 야, 애들이 지금 첫날인데 왜 이렇게 팔팔하지? 뽕안애가 없네. 얘도 귀엽더라고. 요거는 약간 도트무늬 들어간 거. 솜사탕 머리. 요런 것도 색깔 안 심심하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얼굴을 안 보여줘 얘가. 왜 그러는 거야? 저기요? 나 나름 뜰채질 한 4, 5년 한 여잔데 귀엽나? 얘 혼자 하면 너무 힘들어. 우리 민키님 오늘 지금 가격 얘기해주는 건가요? 요거 아파치 요 꼬리에만 들은 것도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꼬리가 생길까? 라인이 진짜 이쁘다. 근데 요런 게 더 이쁘지 않습니까? 특이하게. 야야 어디 가냐. 얘 말을 안 듣네요. 애들이 너무 건강해가지고. 그쵸. 요것도 귀엽다. 요거. 요것도 귀엽. 아 벌써 골랐어? 고르시면 빨리 캡처해갖고 그 뭐야 그 채팅창 댓글에 보내세요.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 근데 얘는 권투 선수 같지 않아요? 나 왜 얘 보고 자꾸 권투 선수 같지? 약간 헬멧 쓴 거 같이 생겼는데 애가 크거든요? 얘는 한 10이 될 거 같아. 근데 이게 인상파야. 진짜 단정이처럼 생겼는데 글러브 쓴 거 같이 생기기도 했고 되게 귀여워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어디 이렇게 굴뚝에 들어갔다 온 애들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삼색이. 입술이? 입술이가 누구지? 요건가? 요건가? 저한테 예전에 막 먼저 문자 주신 분들도 많은데 제가 오늘 라이브 할 때 드린다 했거든요. 삐지시지 않으려나 모르겠네. 오늘 정면 이쁜 애들이 많아요. 얘도 정면 진짜 이쁘거든요. 그 큰 애 삼색이랑 닮았어. 약간 입속 들어가가지고 그 돌고래 얼굴. 잘 보여? 뿅? 작은 삼색이 이런 애 없나요? 막 그러셨잖아요. 성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캡처해가지고 보내주면은 제가 성별은 대충 알 수 있어요. 지금 추성이 올라온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100%는 아니야. 작은 애들은 컨디션 나쁘면 또 안 올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얼굴이 조금 부족한 애들은 같은 집 애들이니까 좀 잘 먹으면 되는구나 하실 거예요. 그죠? 완전 흰색에 막 노란 달걀 계란형도 있고. 요런 건 진짜 계란이다. 그죠? 예쁘죠? 요렇게 있습니다. 다 잘 보셨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애들이 그냥 오늘 요거 라방에서 동그라미 하시면 95,000원이에요. 택배비 포함이니까 내가 서비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잘 보이나? 저기요 얘들아 한 번만 흔들어 주렴. 요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고 잉크블랙 보여드릴게요. 오늘 삼색이들이 다 들어와서 요렇게 여기 보면 요 아이들이 12만원. 그쵸? 얘네는 체형 좋고 머리는 이제 키우는 잉크블랙은 나중에 큰 애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마무시합니다. 제가 뭐 나중에 사진 작업하면서 올려드리긴 할 건데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들어온 애들 다 보여드렸어요. 다음 주가 난주예요. 다음 주가 난주파들은 다음 주에 좀 기다리시면 되는데 작은 애들이 아닐 것 같아요. 조금 사이즈가 있습니다. 한 12에서 13 정도. 그래서 제가 그것도 들어오면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주 뭐 들어온지 안 가르쳐드려요. 어쨌든 요거 잘 케어해가지고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제 앉아서 쉬는 거 봐요. 귀엽죠? 땡글땡글. 오늘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유님 난주파예요.